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해바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떤 한 이상한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 합니다. 그 살인마를 피해 저는 그 숲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응? 뭐야? 낚시하고 있던 건가? 누구세요? 예? 뭐야, 방금 뭔 소리지? 저기요? 아, 저는 이런 우물이 제일 무서워요. 진짜 여기서 누군가 나올 것 같아. 뭔지 알죠? 이쪽으로 가라는 건가? 일단 가볼게요. 어? 집이다. 아니잖아? 이 누가 있다고 집인 줄 알았네. 일단 뭐야? 저기요? 왜 잠겼네? 아, 느낌 너무 안 좋아. 너무 불안해요. 뭐야, 지금까지 프롤로그? 아, 프롤로그 사실 내가 했던 게임 중에 가장 길어. 빗자국? 어, 종이다. 자, 발자국 소리, 발자국 소리! 뭐야? 여기 살인마 뭐야? 계세요? 어, 사진을 누가 있단 거를!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은 추석이죠? 편집자분들도 오늘은 쉬는 날이라 편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주세요. 뭐야, 길이 어디야? 여긴가? 아니, 안 부셔지네. 영화 같은데 보면 부셔지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한 거지? 아니, 길이 저쪽밖에 없을 텐데 길을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 이쪽이다. 빗자국을 따라가야겠죠? 근데 빗자국이 있다는 건 생존자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죽은 건가? 막 계속 나잖아. 근데 저 정도의 핏자국이면 쥐어 짠 거 아니야? 이거 봐. 이거 뭐야? 핸들과 그레텔도 아니고. 어, 사람이다! 아! 깜짝아, 씨!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 총알 장전, 총알 장전. 오케이. 뭐야, 이 게임 등산 가능. 등산에서. 이쪽인가? 어, 망함 적혔어요! 아, 젠장 등산하지 말걸! 아니면 설마 저 관을 보면은 저쪽 문이 열리나? 아까 집 안에 문이 하나 있었죠? 헉!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공포게임 천재! 개 똑똑해! 잠깐만, 길이 없는데? 길이 어디야? 아, 그쪽이구나! 땡큐! 오케이, 이쪽. 어, 세상에, 뭐야, 여기? 어? 제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어, 이쪽인가 봐. 오케이, 길 드디어 찾았다! 오케이,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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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아니, 근데 이게 길이야? 길을 누가 이렇게 대충 만들어놨어? 아니, 너무 울퉁불퉁한 거 아니야? 자, 또 빗자고. 아, 사람이다! 아! 어? 뭐야, 방금. 날 노린 게 아닌가?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켜져 있는 거 보면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걸 수도 있어. 이 근처가 길일 거야. 여긴 뭐 하는데요? 야, 뼈가 왜 이렇게 많아? 소뼈지? 사람 뼈가 아니네요? 안심하긴 일러. 뭔가 있을 거야, 여기. 잠깐. 야, 뭐야, 이거! 여기 동네 뭐야? 야, 이런 게 있어, 왜? 미쳤나봐,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어! 깜짝아, 씨. 놀래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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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뿅! 오케이. 자, 총알, 총알 장전! 총알 장전, 잠깐만요!
잠시만 여기 사다리 발견! 어, 쟤 누구야? 어, 얘 누구야? 북은 왜 이래? 북은 왜 이래? 아, 이쪽에 길이 있었구나. 와, 누가 만든 걸까? 나 말고 다른 생존자 이런 거 만든 거겠죠? 아, 어, 땡큐, 땡큐.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북은 왜 이래? 지금 굉장히 불안해.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어, 이렇게 그래, 이렇게 넓게 좀 만들어 놓지. 아까 너무 얇았어. 나 같은 돼지들은 어떻게 넘어. 아, 뭐야, 왜 이래. 어? 내려가도 되는 건가? 설마 생존? 저 뭐야? 어? 망한 것 같은데요? 뭐야? 헐? 뭐야! 깜짝이. 아, 데모 버전이야? 아, 놀랬잖아요, 마지막 제작자님! 아, 짜증, 여러분들. 이게 무슨 게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 칼든 살인마가 나중에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저를 죽인 것 같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게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게임은 본편으로 나왔을 때, 진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본편이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랜만에 좀 놀라면서 했던, 나름 퀄리티가 좋았던 게임인 것 같아요. 길 찾기가 조금 어려웠지만요. 어쨌든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이.